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수상 수중 전력 사업, 네. 바로 2024년에 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 10가지 사업이 있고. 10가지나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에 그 부산 마덱스 해군 전시회에서 그 일부 함정 계획들이라든지 모형들이 다 공개가 됐었죠. 예, 공개가 됐죠. 항공모함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배열을 하고 정리하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이제 2024년도에 뭐 정책 결정한다지만은 바로 수행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장보고 3 2차선. 지금 2차선에 뭐 1번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자르는 거, 네네. 선체를 자르는 기공식은 했죠. 네. 근데 역시 이거 세척. 세척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알려진 호위함 3차 사업 FFX3가 완결을 완결해지려면 6척 완결해지려면 또 나머지 배들을 업체 선정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저한테 말씀하신 게 HD 중공업하고 하나 오션이 뭐 경쟁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덱스에서부터 이 홍보전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 한 말씀 하시길래 역시 뭐 알고 계시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눈앞에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지금 얘기가 계속 되어왔던 게 한 뭐 10년 뭐 이내로 한국의 차기 구축함 KDDX. KDDX. 예, 이게 이제 2028년부터 32년까지 6척을 확보해야 됩니다. 6척.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입할 수 있는 밑받침. 우선은 이 호위함이나 구축함. 네. 이것이 완성이 돼야겠네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가장 기본이 해군은 수상 전투함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수중 전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항공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기본 전력들이 완비되어야만 항공모함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죠. 요즘에는 항공모함도 이제 또 항공기 함재기 업체도 이제 같이 얘기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말까지는 좀 조용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에어쇼 때 서울 아덱스 10월 달에 함재기 중심을 잠깐 얘기 되겠지만은 정책 결정은 아마 12월 말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10가지 사업, 뭐 이제 항공모함 건조 사업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사업이 이제 다 돈이 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그 해군 사업인데. 네. 그래서 과연 2030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항공모함을 구체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냐? 건조를. 그래서 이제 밀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이제 하시는 업체 측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일반 여론은 아유, 지금 당장 항공모함은 급한 게 아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수상 전투함, 최신 수상 전투함들을 빨리 건조에 돌입해야려면 정책 결정을 24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기 구축함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다시 또 수중 전력 장보고 3의 3차선. 그래서 또 세척. 세척이요. 근데 이게 좀 아시겠지만은 이 수중 전력은 하나 오션이 좀 강해요. 잠수함 이쪽이요. 네, 잠수함 건조 어떤 그 경력. 자기들이 어떤 해온 게 209 사업부터 했기 때문에 잘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D 중공업보다는 좀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하나 오션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좀 그런 자신감이 지금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장보고 3 3차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호위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호위함 4차선. 4차선. 네, 네 번째. 그래서 이게 뭐 3차선하고 4차선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어떤 선체 구조라든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30년부터 34년도 사이에 6척을 확보를 건조 확보를 해야 됩니다. 6척. 그렇군요. 갈 길이 지금 되게 뭐 30년대 와 오긴 올까요 30년대가? 아 건강 관리 잘해야죠. 우리 평상시 얘기한 대로 건강 관리 잘하면 오죠. 건강하면 닥터 체크. 예. 아 이거 본의 아니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번 마덱스 때 조금 그 하나 오션 그쪽에서 이제 보여준 그 함정 모형 중에서 약간 좀 갸우뚱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KDDX-S. 요게 지금 이제 제일 좀 그 10가지 사업 중에서 항공모함 사업만큼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부분이 있죠.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34년부터 38년까지 이것도 6척. 이것도 6척. 자, 그러면 이제 숫자들이 3 아니면은 6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3, 6. 그다음에 뭐 9 이렇게 될까요? 3, 그거는, 6, 9, 3, 6, 9. 그거는 이제 전체 그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장보고 3 사업에 대한 전체 획 해야 되는 게 9 전체 전체. 네, 근데 그걸 1, 2, 3으로 나누는 거죠. 1차선, 2차선, 3차선 그 안에서. 네, 맞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KDDX-S. S까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저번에 이제 모형 공개됐지만은 35년부터 38년까지 합동 화력함. 야. 이거 이게 향후 이제 이게 제일 인기 아니었습니까? 마덱스에서. 향후 배를 보려면 10년은 더 걸리는 거. 세척. 와. 10년 더 있다가
기다렸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형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거의 관련된 미사일들이 다 완전히 실전 배치가 이제 지상에도 대입되고 네. 그걸 개조해서 함상 이렇게 이제 발사 체계로 이제 또 개조를 해야 되는 그 사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에 수상 네네. 전투함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항공모함. 이게 아까 마지막이군요. 말씀드린 대로 35년부터 39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거의 40년. 네. 그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뭐 초반만 해도 뭐 33년이나 34년에 뭐 취역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이게 정책이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함재기 문제도 있다. 그래갖고 네네.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죠. 검토를 좀 한참 하고 있고. 와, 예. 2040년이면. 예. 앞으로 거의 뭐 17년 이후나 돼야 되는데. 아, 또 나이 말씀하시려고 또. 아, 야, 우리가 그때까지 건재할까요? 아, 그 얘기는 그만 넘어가시고. 항공모함이 그래서 두 척은 필요하다. 우리 예. 한반도 해역에서. 예, 근데 이제 규모는 역시 7만 톤을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뭐 또 이게 뭐 건조비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좀 줄여야 돼요. 톤수를 6만 톤대로 바라봐야 돼요. 최종 만재 배수량을. 그러니까 7만 톤에서 약간 좀 약간 내려앉게 만재 배수량. 예, 좀 줄여서 6만 톤으로 좀 봐야 되고 네. 함재기는 이제 그 규모에 맞춰서 6만 톤에 맞춰서 40대를 적재하는 걸로. 야. 그리고 이제 지금 10가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네. 지금 말씀드린 건 9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 얘기를 하기가 좀 함부로 하기가 뭐 하는 거. 그 호주 오커스는 무슨 뭡니까? 원자력잠수함? 원자력잠수함이죠. 이거를 지금 이제 살짝 이렇게 감춰놓으면서 전망을 해보면은 그 35년 이후에 40년대를 바라 2040년대를 바라보고 소위 장보고 포. 왜냐하면은 장보고 포를 이제 원자력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쭉 그렇게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네. 그 현재 그 해군의 1사급 장보고 2 네. 그 아홉 척 잠수함이 사실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독일제를 갖다 놓고. 아유, 그랬죠. 네, 그리고 현대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그 하나오션이 서로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막 그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초기에 네. 획득 초기에 2006년 7년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연도가 다가오고 네. 있어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 차기 잠수함 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가야 된다. 근데 대체는 이제 214급을 대체하는 거다. 장보고 2. 그래서 그거를 35년 이후 실제 확보를 이제 하면은 언론에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2040년대. 그래서 지금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네.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고 작전하면 2050년대인데. 그렇죠. 우린 둘 다 지구에 없을 거. 제가 먼저 없나? 아니 근데 또 100세 시대 아닙니까? 살면 뭐해. 기운도 없는데 뭐 이런 것도 못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건강을 살려면은 운동도 그럼, 많이 해야 되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내년에 다 정책 결정, 기본 정책 예. 결정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펼쳐서 가겠다 하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뭐 7월 들어서서 이상한 뉴스 하나 나왔어요. 어, 뭡니까? 그 좋아하시는 OPV. 아, OPV. 그거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복잡한 배는 아니에요. 단순한 배인데 원양 초기함. 뭐 우리 내해에도 있다가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쫓아가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지금 해적 얘기가 네. 기존에 이제 아덴만이었는데 네. 이 말레카 해협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아 그래요? 네, 일본은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말레카도. 아. 그 해상 자위대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보안청이 보내는데 우리가 뉴스를 잘 접할 수 없죠. 국내 뉴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일본 네. 그 해상 자위대가 네. 배가 모자라잖아. 중국 해군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도 지금 발표한 게 무장을 최소한 뭐 30mm 기관포 하나만 다는 이런 OPV 초기함을 지금 건조하겠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뭐 아주 섹시한 배들이 아니니까 네네. 언론에서 안 타. 근데 해군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래저래 해적 문제, 일본 해상자위대 뭐 그 초기함, 뭐 무장 약한 초기함. 네네. 그다음에 중국 해군에 또 지금 막 찍어내는 거 있어요. 그 1,500톤짜리 네. 그것도 신경 쓰이고 하니까 숫자상으로 보강을 하려면은 숫자상 보강을 하려면 OPV가 우리가 필요한 거야. 6척 이상. 근데 이게 특징이 네. 그 이제 선체를 이제 모형을 이제 그림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개했는데 네. 그 자폭 드론이 좀 핵심 무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폭 드론 발사해서 그냥 뻥 하고 그냥 가서 뽀개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무장이 워낙 이쪽 분야에는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선호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뭐 11개? 뭐 사업들이? 사업들이 11개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전까지는 그냥 네. 마덱스 수준의 뭐 숫자만 생각하셨죠. 그 가지수가. 아, 저야 잘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이렇게 예. 많다는 그런 지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 역시 이런 예. 얘기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뭐 네. 솔직히 이거 이 얘기가 이제 쭉 하니까 아, 그다음에 저도 궁금해지는 게 아, 네. 공군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공군은 어떻고 육군은 어떻고. 그리고 또 해병대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시리즈화해서 맞습니다. 뭐 짧게 단축해서 예.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육군 먼저 들어가나요? 뭐 공군도 괜찮고요. 뭐 우리 감독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 시리즈는 오늘 해군을 했으니까 예. 이 육군과 이 공군의 차기 전력들 그리고, 어떤 것이 준비될 것인가. 그리고 해병대. 아유, 아 그렇죠. 해병대도 들이면 안 되죠. 섭섭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해병대까지 뭐, 예,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곡차곡 시리즈로 네. 오늘에 이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슈퍼소닉 미디어에서 또 당차게 또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죠. 바로 아. 스타닥스 서재걸 TV입니다. 지금 뭐 하루 만에 뭐 회원 수가 막 급격히 늘어나고 있대요. 어제 저녁까지 제가 잠자기 전까지 구독자 숫자를 보니까 11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보니까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중에서 마이너스 1, 저는 빼시고.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 저희가 또 이 슈퍼소닉 TV 운영을 좀 잘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화시켜서. 예.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방송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네. 앞으로 차기 전력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